농촌 사람들의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. 얼음 위에서 곱게 다진 꿍고기로 만두 속을 만든답니다. 잘 익은 김장김치도 다져놓고요. 무는 속을 숟가락으로 긁어 넣습니다. 이렇게 긁어서 해야지, 진짜지. 채를 썰어서 삶아 넣으면 시원한 이 무의 맛 자체가 다 달아나. 모든 재료는 물기 없이 꼭 짜서 양념에 버무립니다. 속만 다 만들어 놓으면 만두 만들기가 수월하지요. 이제 둘러 앉아서 예쁘게 빚기만 하면 됩니다. 내 얼굴 좀 예쁘게 빚어봐요. 얼굴이가 이쁠까 뭐 이쁘게 만들라고 그러게. 이쁘게 빚어야. 속을 먹자는 만두니 모양은 덜 이뻐도 속을 꽉꽉 채워넣어 만두를 빚습니다. 만두 속이 겉으로 나오면 안 되지. 흉해. 근데 저 딸고 몸날은 뭐 잠은 눈썹 신다 그래가지고 이 만두 빚느라고 나름 샜어요. 꽁 대신 달기라고 닭 가지고도 해 먹어봤지. 꽁 대신 달기라는 말이 있어서 근데 닭은 하니까 꽁 만치 맛이 없어. 만질려면 가루. 아, 냄새 너무 좋아. 육회를 뜨고 남은 뼈는 육수를 내는 데 사용합니다. 이 육수로 만두국을 끓인다는데요. 국을 끓이기 전엔 먼저 익은 만두를 따로 건져냅니다. 옛날에는 꼭 어른들 먼저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른들한테 먼저 공경하고 정말 꼭 만두 그냥 먼저 드시라고. 육수에 금방 삶아낸 뜨끈뜨끈한 꼭 만두. 눈보다 손이 먼저 가지요. 야, 맛있게 생겼다. 아버님 꼭 오세요. 아니, 나 손 가는 거 봐 괜히. 이리 오세요. 오세요. 그런데 뼈째 다져 만든 거라 먹는 법이 따로 있답니다. 선생님, 입에다 넣으시고 우물우물해서 그냥 삼키시든가 아니면 뼈가 크거든? 뼈가 있으면 팽 하고 받으세요. 한쪽으로 골라서 입에서 옆으로 너무 잘하세요. 뼈가 있으면 뱉으라고. 보드랍게 이걸 오면 뼈 없어요. 뼈가 좀 씹혀도 또 그 재미에 한 그릇 뚝딱 먹게 된다죠.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꿍만두는 한번 맛보면 다른 고기는 영 성에 안 찬답니다.